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어제의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그 0일만 석유 매장 가스 석유 매장량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가스 프로젝트가 올 12월에 노르웨이 그 누구죠? 시드릴사 해서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시추선 투입을 들어 삼성중공업에 시추선 투입을 해서 시추 작업이 노르웨이 시드릴사가 맡아서 시행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0일만 그 올라갔다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롤러코스터를 또 탔죠. 예, 그 셰일가스 0일만이 이제 그 매장 가치가 140억 배럴이다. 그래서 연말 탐사에서 사실 확인될 때까지 2030 내년에 무슨 된다고 그래도 2000 시추에서 생산까지가 생산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2035년에나 된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 정부에서 석유 탐사 물리적 탐사는 이제 끝났고 140억 배럴에 얼마나 석유 가스가 매장돼서 우리한테 산유국을 만들어 줄 거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오늘 가스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스공사 여기는 뭐 아침에 롤러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20% 넘게 상승했다가 다 내려왔죠. 자, 뭐 아직 채산성이 이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테마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가스관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그래도 뭐죠? 화성 밸브 이게 급등 나왔고 한국 석유 사실 한국 석유는 그 기업이 저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스와 석유 제품에 이거는 도대체가 그죠? 아마 이게 그 품절되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 주로 만드는 게 아스팔트 석유류 제품 제조 판매업이지 뭐이 저기처럼 동양철관처럼 관을 화성밸브처럼 예,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관이 들어가니까 관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밸브가 들어가는데. 얘는 아스팔트 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만 주식수가 1200만 주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한가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저기하고는 뭐 거의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은 누구냐 하면 역시 알테오젠이죠. 과거의 기술 수출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오늘 급등이 나갔는데요. 뭐 우리 이런들은 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고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피하지방 주사 이것이 핵심인 거고요. 그러면 5시간 걸릴 거 그죠? 5분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하 주사 피하 지방 피하 주사 이거 효과에 있는 데다가 또 하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인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지수 편입 아울러 플러스 지속형 그 말단 비대증 이 치료제인 그
ALT, ALTB5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되면서 세 가지 원인 이유 때문에 강하게 오늘 17.34%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우리는 뭐 미대에서부터 사가지고 좀 많이 수익이 나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도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갖고 이걸 가치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가치평가는 여기서는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PBR이 73.06이고 퍼가 481.44입니다. 이걸 가치평가로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도 누가 샀나 좀 보자고요. 알테오젠이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하는 게 보이죠. 자, 연기금도 11만 1000주, 외국인이 50만 주, 기관, 그 다음에 금융투자 4만 2천 주, 보험, 투신 다 샀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가치평가를 했네. 이런 거를 갖다 평가할 때 가치평가를 뭘로 하냐? 상대가치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가치평가.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그저 제조업에 같은 제조업과 같은 가치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다 도망갔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여러분의 수익을 다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것을 공부해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간다면 가치평가를 하면서도 진짜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개인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해서 더 큰 수익으로 가고 있다.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 고점. 제가 2019년에도 이걸 투자해서 800몇%를 했었는데요. 다시 또 이게 또 나가서 수익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지 반드시 공부를 해서 더 좋은 투자 기법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하시고요. 내일은 이제 목요일날 제가 무료방송을 쉬게 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유튜브를 올릴 상황이 좀 그렇고요. 아마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유튜브 자료를 올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무료방송은 이번 주 무료방송은 없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걸 많이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